공주도 왔어? 정우채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정우채, 오메.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지금 할머니 이쁘게 하는 거야. 출색하고 있어. 엄마가 지금. 예쁘게 염색해 준대. 할머니 호강하고 있죠. 호강하고 있어. 아영 씨 대단하네요. 이게 11년 차 며느리의 내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분을 다 어떻게 저렇게? 야. 내공. 내가 아니 엄마가 숱이 많다. 숱이 모자란다 많지. 이게 확실히 엄마는. 모자. 그럼 아까 남은 옷다 일단 넣어. 아까 내가 쓰고 남은 옷. 혼자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 거야 진짜 맨날. 아니 미장원에서 항상 린스를 써라 그랬어요. 린스? 예. 린스를 항상 쓰고 깨끗하게 흔들으래요. 잔여물이 어머님은 3일에 한번 머리 감는데요. 3일에 어찌 안 보이고 이틀에 한 번이라 이제. 뭐 거짓말을 해. 쌍둥이한테? 와,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 닮았다고 그래. 닮았다고 그래, 사람들이. 닮았다고 말하는 얘기. 머리가 불났지. 머리가 불났어. 하나는 안 됐죠? 어머, 신나는데. 안 됐는데. 돈 주고 미장원 가야서 해야서 먹구만. 아니 이게 아니라 새치 염색이 그만큼 세가지고. 세서 그래. 어떻게 염색을 해도 어머님은 안 되냐? 까만 머리가 많잖아요, 저는. 하얀 머리가 많지를 않잖아요. 사부인은 흰머리가 많다며. 아니, 나 흰머리 안 많네. 근데 힘이 너무 없다, 머리가. 머리가 힘이 없긴 없어. 특히 며느리 정성이 부족구만. 아니요, 머리 진짜 머리 엄마 수술을. 때문에 정성들을 해주고 나한테는 정성을 덜 했구만. 신자 들어간다고.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신자 들어간다고 뒤에는 그래도 머리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어? 아니, 뒤에는 이거 봐 이쁘잖아. 어머님의 머리의 문제야. 여기 뒤에는 머리카락이 문제래. 머리숱이 이렇게 정성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고? 아니요, 여기는 이쁘게 잘 나오네, 이거 봐. 그래, 그래. 아, 그래? 이쁘게 나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진정 어머님이 계속 그냥 다 달래주시고. 며느리 정성이 다 아니고 내 탓이야, 내 탓. 손님을 잘못 받았네. 나랑 엄마랑만 있거나 나랑 어머님만 있으면은 너무 세대 차이가 나잖아. 근데 두 분이 약간 친구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내 엄마고 어머님도 어차피 엄마잖아. 그러니까 두 분을 한 번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가 많이 바뀌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시어머니들도 이제 한평생 엄마라는 정체성에 너무 갇혀서 이렇게 아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며느리에게 조금 다른 거 요구를 하시게 되시는데 이제는 좀 엄마라는 정체성 좀 내려놓으시고 본인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것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